야, 근데 생선 굽는 게 좀 문제네. 생선을 좀 어디다 굽냐, 저 통구이를. 석쇠 있어요. 석쇠, 저 두께가 저렇게 두꺼운데 어떻게 구워지냐, 석쇠. 그릴, 전기. 바깥에 놔두면 익을 것 같은데요? 아니야, 두께 때문에. 자, 두 시간 남았습니다, 두 시간. 생선 굽는 거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랐어. 아이디어가 생겼다. 실패하더라 할 수 없어. 왜 이렇게 혼잣말을 크게 하시지? 저 통생선을 굴려면 저게 이 진짜 일이거든. 오븐기가 있어야 되는데. 이게 원리상으로는 말이 된단 말이야. 이런 거를 구우면 저렇게 두께가 있어서 안 고져, 안 해까지. 꽁치 하나 굽는 것도 어려운데. 나의 아이디어는 이거야. 될 것 같아. 아, 선생님 또 생선을 접다 하시려는구나. 아, 와, 저기다가 고구마 건드리려고요. 고구마 건드리려고요. 군고구마? 네. 예. 수고합니다. 어떤 건지 알 것 같습니다. 오일에 돼가지고 하면 죽이겠다. 빨리 될 것 같지 않냐? 네. 형이 죽일 들어. 것 같아요. 우와. 여기다가? 하여튼 창의력 못 말린다니까. 빨리 될 것 같지? 네. 창의력은 못 말려. 못 말려. 아니, 이게 저게. 야, 이거 좀 연결 좀 해줘. 야, 가스 연결 좀 해줘보려고. 종이 호일 안 싸도 돼요? 싸보자. 경표야! 네? 일로 와. 이 생선을 여기다 넣을 건데 네. 약간 이렇게만 그래서 딱 호일로 짠 다음에 여기다 한 마리씩 넣어. 생선 네. 아, 네. 같이 하자, 여기다. 같이 해야 돼, 같이. 이게 안장하고 안창하고 저거 아까 어? 안창시키다 저기 고기 모시러 안장하고 안창 그 밖으로 하면 안 들어갈 수도 있어. 조심해.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. 찢어져서. 잘 됐으면 좋겠다. 그 밖으로 하면 안 들어갈 수도 있어. 조심해.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. 찢어져서. 이렇게. 이거 넣을까요? 보현아, 불 켰니? 네, 불 켰어요. 네, 불 켜놨어요. 아,
나 이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. 생선. 옛날에 백조기 많이 구웠거든. 백조기야 내가 왔다. 울밀 때야 내가 왔다. 야야야야야. 어머니, 어머니 좋아하시네. 안동역 한번 불러드릴까? 안동역?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저기 보이는 노란 차지. 이럴 줄 알았어. 이럴까봐 경표야 내가. 또 저예요? 설명해줬잖아. 이렇게만 해주라고. 이렇게만. 아 큰일 났네. 아 지금 생선 굽고 있는 거야? 네. 아 불 켠 거지 다? 네 켜져 있어요.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네. 약간 이렇게만. 어? 이렇게. 와. 옆에 날개 나온 것만 좀 잘라. 근데 이거 봐, 다 문대버리잖아. 이게 꺼내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. 호박 좀 송송 썰어 달라고 그럴래? 호박 송송이요? 예, 호박 작은 거 송송송송 썰어서 예. 거기다가 들기름 넣고 싹 붙여서 다 모아. 그거 저 전 부치듯이 부어. 양쪽 양면을 노릇하게 살짝. 애호박 이렇게 안 돼요? 4등분 안 하고? 어, 그렇게 오이처럼 쓰려는 되니? 어. 호박 뭐 하시는 거지? 전화하시나? 전화하는데. 아, 전. 기계처럼. 들기름으로. 이거 진짜 그냥 간장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. 들기름에 해가지고. 선생님, 전할 때 이게 더 잘 익게 하는 건가요? 초벌하는 거? 전 아니야, 이거 무칠 거예요. 아, 반찬. 아. 숙채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. 이건 이름이 뭐예요, 선생님? 그럼 무치면 이름이? 호박나물. 호박나물.
오케이. 이거 좀 식혀놓겠습니다. 아 묻혀. 네가 어디 저기다 네. 넣고 네가 묻혀. 묻히는 예, 거 알려줄게. 예, 알려, 감사합니다. 그 마늘하고 네. 국간장하고 식초하고 예. 깨소금 그 묻히는 거야. 네. 고춧가루. 얘가 뭉들어지면 안 되죠, 선생님? 어, 살살 묻히면 돼. 저 좋은 거 배우는 거야. 이거 하나 예, 감사합니다. 되게 특이해 이거. 맛이 안 먹어보면 어, 근데 지금 이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. 호박나무를 제가 능동적으로 제가 묻히게 됐습니다. 아, 백팩 거의 한 10회를 이상 하는데 제가 직접 묻힙니다. 잠시 뵙죠. 오늘 오척반산 중에 하나의 그 척 들어가는 걸로 들어가는죠. 국간장, 식초, 고춧가루, 간마늘. 와, 기름 받아. 아이고 고춧가루 나한테 물어보고는 지 너무 많이 넣었어요? 굵은 거 써야 되는데 지금 아, 굵은 거요? 아 죄송합니다. 아이고 씨, 고운 거 썼네. 할 수 없지 뭐. 실패하면 반찬 하나 날라간다.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선생님. 그래서 식초 좀 넣고 간장 좀 더 넣어. 아 식초 좀 넣고 간장. 그리고 들깨 가루. 들깨? 참깨라니까. 네 맞습니다. 참깨 갈라 그랬어요. 아 굵은 고춧가루 넣어야 되는구나. 많이 넣어요 선생님. 어? 많이 넣어요. 갈아 갖고 내야 돼 갈아서. 예. 야야 수근아 너 거기서 뭐하니? 아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선생님. 선생님 제 시골놈이잖아요. 가까봐. 그래요. 네. 한 번 더 해요? 한 번만 더? 묻혀봐. 와 선생님 처음 먹어보는 맛입니다. 근데 맛있지? 예 시골 맛이야 이게. 와 이게 어? 밥 땡기는 맛이다. 밥 땡기는 맛. 약간 새콤한데 그게 그치? 밥을 좀 땡기게 하는 맛이야. 잘 볶은 다음에 덜어. 너무 숨 죽으면 안 돼. 예. 자, 자. 오케이. 이게 좀 기름 넣어야 되나? 선생님, 그 제육볶음 고기를 아니, 바로 볶아버릴 거야. 하나 갖고 와. 제육볶음 그 저 하게 그 저 저 소뚜껑 하나 갖고 와. 소뚜껑이요? 옆에. 소뚜껑. 같이 들자 같이. 네. 저 이거 말씀하시는 어. 거잖아요. 오 마이 갓.
닦아야 되잖아요. 어, 저걸로 닦으면 돼. 퍼포먼스! 어머니 퍼포먼스! 갈비찜에 막 제육볶음에 오늘 고기잔치 어머니 고기잔치. 살다 또 저런 총각들 음식 그리도 먹고. 고기 잔치를 벌려보자. 대단해.